지금 안 되겠는데요? 남았다. 자, 두 개. 아, 진짜요? 오늘 쉬운 거 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멜치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톤이 좀 높은데 우리 멜치가 승낙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오늘 체성분 측정을 해서 증량이 어느 방향으로 좀 됐는지, 근데 이거 자체가 체성분이 아직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겠지만 먼저 체성분 측정하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멜치 차렷하고 올라서세요. 체중 측정 중입니다. 와! 측정까지 잘하는데? 검사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근육량이랑 지방량이 같이 예쁘게 는 것 같아요. 예? 저 가서 얘기할게요. 아예 안 오르지가 않네. 너무 좋다.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멜치님한테 생애 처음으로 40kg가 넘은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잡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안 믿겨요. 안 믿겨요? 근데 불안해요.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엄청 먹을 거예요. 지금 체성분을 보면은 지난번에 보다 체중이 일단 2.2kg 정도 증량이 됐어요. 그리고 근육량은 0.8kg,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0.7kg. 두 개 같이 예쁘게 올라왔고 체지방률 자체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뜸 취세, 식단 일지를 진짜 멸치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랑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그날 밤마다 체중이랑 이 표를 저한테 스캔을 떠서 보내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 멸치가 증량을 좀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사진을 보내면 바로 피드백이 오고, 좀 제가 밤늦게 보내도 엄청 피드백을 엄청 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멸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를 또 보여줬으니까 꾸준히 운동하고 꾸준히 식사를 하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잡아가면서 잠도 잘 자고 휴식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우리 멸치의 증량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나만 말하는 거 아니야? 목 아프다. 너 할 말 없어요? 증량을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나 증량을 계속 실패했던 분들, 그리고 증량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약간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세요. 응원의 메시지도 하고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되겠습니다. 내려가요. 거기서 싹 손 이렇게 꺼봐요. 아저씨 나왔다. 유지. 90도 접어요. 괜찮아? 빨려. 자, 헌드레드 갈게요.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피디님 여기. 피디님 여기. 명치. 오늘 분명히 쉬운 거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팔 안 움직이게 딱 보자. 그리고 여기 접었어요. 잠시만. 왜? 근데 필라테스 하면 방금 저만 나오는 거예요? 자, 크런치 다섯 개 더 가볼게요. 배를 더 접어. 머리 뒤로 와. 머리 뒤로 와. 이렇게. 배꼽 떴어요? 갈비뼈 떴어요? 더? 팔꿈치 옆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다시.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언니 영상 봤을 땐 뭐야, 저거 한다고 운동이 돼? 이랬는데 올라오자. 범위다. 소리야. 한 번 더. 마지막. 자, 그 상태에서 손 대고 대고 일어나. 안 부르다. 자, 팔꿈치 1cm 접어요. 고개 들어요. 가슴 내밀어요. 언니 이거 안 되겠는데요? 스쿼트 딱 10개만 하자. 자, 스쿼트까지 갈게요. 엉덩이 뒤로. 무릎 열어. 상체 세워. 다시 내려갈 거예요. 가슴 내밀어. 이 실수했다. 어떡해. 화이팅! 무릎 열고 발바닥으로부터 엉덩이 더 받쳤다. 일어나.
두 개 남았다. 자, 두 개. 우리 멜치가 그래도 수업하면은 수업하면서 점점 유연성이 좋아져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늘어나요, 많이. 닿는다. 고개 집어넣어. 고개 바닥으로 집어넣어. 멸치 이게 아예 원래 안 닿는 사람. 여기 끝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손이 위치가. 그리고 발목 잡아봐요, 너의 발목. 응. 그리고 고개 완전 집어넣어봐요. 오, 잡혔어. 어, 잡혔어요. 잡혔어. 자, 무릎 좀 더 펴. 올. 지금 이거. 우리 연출된 상황 아니에요. 오늘 끝! 오늘 쉬운 거 한다 그랬잖아요. 내 그 커피 어딨지?